이상한 친구들이 꿈에 나왔다. 어딜 가자는 거지? 저는 승리의 빅토리로 가겠습니다. 야! 저는 빅도어로 가겠습니다. 가자! 저는 ACC 열린마당으로 가겠습니다. 가자! 저는 ACC 대나무당으로 가겠습니다. 가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오세요! 가자! 그렇게 다시 하룻밤 사이에 꾸는 두 번째 꿈이 시작됐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철골과 건물, 바닥에 그어진 그리드는 꿈을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현실성을 초월한 선의 집합이었다. 지하로 움푹 패인 공간의 입구에 유일하게 위로 솟은 건물조차 하늘에 닿은 내 시선을 가로막지 않았다. 아래쪽을 향해 비스듬히 뻗은 길을 걸으며 혹여나 미끌릴까 한 걸음 한 걸음 꾹꾹 누르며 내려갔다. 휑하니 비어있는 듯한 공간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차있음이 느껴졌다. 빛이 쏟아졌다. 눈으로 보이는 것뿐 아니라 빛에 쏟아지는 모양새가 마치 귀로도 들리는 듯 했다. 광장의 중앙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며 역사적 장소와 자연에 대해 자연스럽게 경의를 표하는 관람자의 자세가 취해졌다. 관람자의 태도는 뼈와 살을 깎는 고통 뒤에야 승리가 뒤따른다는 의미를 보게 해주었다. 21세기를 배경으로 걸리버 여행기 영화를 만든다면 거인 걸리버가 열고 나올 법한 크기의 문이다. 분명 지하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간 기억이 없는데 햇빛을 보지 못해 느끼는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꿈이라서 가능한 건가? 천장에 뚫린 틈새로 빛이 쏟아진다. 꿈에서 깨고 나서도 꿈 내용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다면 지어주고픈 꿈 제목이 생겼다. 빛의 숲. 간만에 내일 다시 꾸고픈 꿈을 꾸어버렸다.